사거리 반점에 나비가 살았습니다. 나비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7마리의 고양이를 남기고 새끼 고양이를 남기고 채 젖도 떨어지기 전에 애미가 죽고 말았습니다. 7마리 고양이를 젖을 먹이며 키웠습니다. 각각의 이름도 붙이고 젖을 먹이고 쉬화도 시키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들의 성장 과정과 하나씩 분양되는 과정, 그리고 또 사거리 반점에 블랙이가 들어오고 또 동물 친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거리 반점에 경만 셰프와 김기훈 할머니 그리고 김우련 시인이 함께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극장을 찍을 때 나왔던 청단이 홍단이까지 청실이 홍실이까지 같이 해서 1년여를 같이 울고 웃었던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양이들 그리고 강아지들 그 사랑스럽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나오려고 그러니? 밥도 많이 먹었잖아. 너는 아빠, 니네 진짜 말 안 듣는다. 차렷. 아유. 좋아.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네. 월담아,
쩝쩝아. 아빠가 왔다. 너는 어디 가냐? 아빠 왔다. 지 엄마 저기다. 그래서 얘 하나 키우려고. 아유. 식성이 좋아. 이런 정성 알까? 얘들은 모르겠지. 월단이가 참 정석으로 젖을 먹어 얘는. 그지? 어? 얘 진짜 얘도 빨대가 좋아서 쫙쫙 빤다. 봐, 쭉쭉 빨리지? 이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한 방울 나가지고 이게 잘 먹는다. 어, 얘는 진짜, 아이고, 저기, 아이고, 저기 잠 깨서. 밤이 지금 9시, 10시가 되고 있는데 흘리잖아. 흘리자케. 흘리면 이게 죽어들더라고. 맛있게 먹네. 얌얌 짭짭. 어, 홍련아 앞으로 잘라줘. 이걸 세워 주사바늘을. 그렇지. 밑에서 위로 하지 말고 위에서 내려 먹게. 이거 이게 이렇게 꽃이 올라가게. 아우, 얘도 식성이 좋아. 홍련이도. 코에 점이 있더라. 울었어요. 눈곱이 많네. 이따 아빠가 세수 시켜줄게. 어우, 장화도 배고팠어요. 아이고, 진짜 잘 먹네. 우와. 얘가 제일 문열이 같아. 우와, 미친 듯이 먹는다. 얘가 쩝쩝이야. 이름이 쩝쩝 소리 내지. 그래서 얘 쩝쩝이야. 식욕이 제일 왕성해. 얘는 빨아들여 주사 바늘을. 그치? 맞아. 갑칩니다. 쩝쩝쩝쩝쩝쩝 한 방이가. 밥을 먹습니다. 으아. 잘 먹네. 정신없지만. 밥이 늦었네요. 와. 금방 다 먹었어? 어, 조금만 밥만 더 먹여. 으아. 정말 많이 먹는다. 으아. 쥐 같아. 쉬아하라, 쉬아. 쉬아를 시키겠습니다.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고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쉬아를 해요. 쉬를 해요, 그래. 쉬를 하는데,
아까 좀 했더니 좀 별로 양이 없네요. 고양이는 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아무데나 쉬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를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얘는 한 방이. 그리고 어우 봐요 이만큼 했죠 쉬어를. 이게 쉬어를 많이 하는데 좀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 이 쉬어를 더 하더라고. 네. 아. 다음에 우리 월담이 담을 잘 넘어서 얘는 월담이에요. 월담아 쉬어해. 오 쉬어하죠? 응. 네. 쉬어. 인사해. 얘는 분양을 안 할 거예요. 얘는 찜이야. 얘는 아빠의 찜. 그리고 우리 고독이. 얘는 뭐 고독을 즐겨가지고 고독 이름이 고독이에요. 애들 다 먹고 나도 이제 뒤에 양보심이 많은 건지 뒤에 혼자 오더라고. 참 불쌍한 고양이. 우와 시야는 엄청하네. 그 시야가 이거 봐요. 시야가 애들이 막 시야가 그거를 휴지로 해줘. 우와 얘는 어우 뜨거워. 물티슈로 네. 하지 말고. 아니요, 이거 저 물티슈는 차가우니까 잘 안 하더라고. 이게 휴지로 하라고. 이게 휴지예요 지금 이게. 어휴 시원하시겠습니다 카카. 이렇게 쉬어를 눌렀어? 네, 쉬어하라 쉬어를 시키겠습니다.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고 이게 문질러 주면은 쉬어를 해요. 쉬를 해요 그래. 쉬를 하는데 어? 아까 좀 했더니 좀 별로 양이 없네요. 고양이는 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아무데나 쉬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를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얘는 한 방이. 네. 그리고 어우 봐요 이만큼 했죠 쉬어를. 이게 쉬어를 많이 하는데 좀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 이 쉬어를 더 하더라고. 네. 아우. 네. 다음에 우리 월담이 담을 잘 넘어서 얘는 월담이에요. 월담아 쉬어해. 오 쉬어하죠? 네. 쉬어. 인사해. 얘는 분양을 안 할 거예요. 얘는 찜이야. 얘는 아빠의 찜. 그리고 우리 고독이 얘는 뭐 고독을 즐겨가지고 고독 이름이 고독이에요. 애들 다 먹고 나도 이제 뒤에 양보심이 많은 건지 뒤에 혼자 오더라고. 참 불쌍한 고양이. 우와 시야는 엄청하네. 그 시야가 이거 봐요. 시야가 애들이 막 시야가 그거를 휴지로 해줘. 우와 얘는 어우 뜨거워. 물티슈로 네. 하지 말고. 아니요, 이거 저 물티슈는 차가우니까 잘 안 하더라고. 이게 휴지로 하라고. 이게 휴지예요 지금 이게. 어휴 시원하시겠습니다 카카. 이렇게 쉬어를 했어요. 했어요. 예. 감냄새를 좀 맡아주면 얘들이 미친 듯이 달려올 겁니다. 자, 감냄새 좀 맡아봐라. 예. 감냄새 향기가 나니까 벌써 소리가 다르지? 감냄새. 어머 안 되겠어. 정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군이 잠들었네. 너무 지쳤나 보다. 뭐야 누가 이렇게 깠지? 아빠 왔다. 이렇게 거의 자다가도 완전 월등 있는 거 완전 끝나고. 우와 그래도 장화? 월당도 일어나고 이 도기? 오늘 도기가 애꾸는 도기가 밥 먹자. 그래 누가 제일 빨리 오나 보자. 너 도기
여기 얼룩아 내린다. 얘들은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이 소파의 높이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기하고 월담이하고 장화가 나란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내려. 인생은 한방 뛰어내리는 거야. 결국 못 때려. 갑쟁이들. 장화에게 주겠습니다. 장화가 찾았습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아빠한테 월담이보다 네가 담을 월담이 맞네. 예, 빨리 오는 놈한테 밥을 줄 거야. 어이구, 네가 1등이구나. 1등. 다음에는 나비가 왔구나. 그래, 빨리 와. 다음엔 누구야? 고독이? 어우, 저 장어가 또 담을 넘었네요. 네, 알았어요. 6마리. 값칠게. 여기다 오줌 넣고 있고요. 경만 아빠는 저러고 있고요. 네, 여기 두 마리, 여기 세 마리. 뭐 사다 놔. 네. 뭐? 저기 내모진 거 저거 저런 거 분도.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냥 먼저 앉아. 엄마 고양이 옛날에도 이뻐했어? 안 이뻐했어요. 근데 지금 불쌍하니까 좋아? 그럼 불쌍했어. 이런 거 안 쳐다봐. 얼레 해줘. 중간. 아, 자, 엄마 이제 엄마가 다시 얘들 키워줘야 돼. 전맥이고. 내가 전맥. 알았지? 아무튼, 아이고, 이 장화야, 얘가 고독이고, 얘가 월담이, 그다음에 얘가 쩝쩝이, 얘가 애터미, 짜잔. 안 먹는 데잖아 이제. 밀어내잖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잡고 먹으려고 하잖아.
앞에 있었지 못한 거예요. 안 먹는데 고기에 젖잖아. 왜 강제로 먹여? 안 먹고 뭘 안 먹냐? 한자하라고. 얘 안 줬어. 알아요. 세 마리 안 줬어. 그만 줘. 뭔 설탕물 이렇게 많이 줘. 강제로 설탕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녹지도 않은 설탕. 나는. 녹지도 않은 설탕물을 이렇게 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아, 앞으로 이 새끼. 이거 아주 엉뚱이로 봐요. 제가 부른데도, 꽁깡인데도 이 지랄을. 고양이들의 오수 낮잠. 우리 쩝쩝이만. 계속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화는 완전히 초토화 됐습니다. 우리 고독이도 아터미도 우리 월땀이만 그냥 신났습니다. 월땀이만 그냥 제 세상을 네, 괴롭히지 마 이 배불뚜가. 아이고. 바보.
가질 수 있다. 아이들이 놀이터 무화과 나무미 은순 엄마만 찾고 여기로 옵니다. 찰떡이 하나 들었어요. 이제는 주사기로 밥을 안 먹어도 되는데 우리 강아지 이름은 블랙이에요. 야 블랙아, 아이고 블랙이가 고양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귀여워. 야, 아프겠다.
가. 됐어. 내 쫓아. 들어가. 들어와. 이 새끼. 너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 내 새끼 도망. 그러네. 직업 고양이 같아. 스테이션이야. 누르기 조르기 그냥. 애들은 놀자는 거지. 지금 홍단이 홍시리가 그러는 거야. 청시리가 그러는 거야. 청시리가 그러는 거지. 애들이 너 키 커기가 비슷해져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가만히 있는데? 좋아가지고 시원하니까 이제 비누 칠해줄게. 기다려봐요. 오랜만에 상봉을 아빠도 귀여워서 아빠도 보고 싶었다. 이야. 홍시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이야 떴어. 아 이거 짭짭이 죽는다. 도망도 못 가, 지금. 완전. 얘를 누르고 올 거야, 얘를 누르고. 완전 포인. 야! 야! 너무 심해. 2대1로.
세게 맞다. 목욕 시켜놨더니, 응? 이게 뭐냐고. 아, 또 모르겠다. 응? 목욕한 효과가 없잖아. 아, 니네 아빠 저기서 그냥 저 불러봐. 알아듣네, 이 새끼들. 그동안 알아듣고 안 왔던 거 아니야. 어? 또 부른다고 간다. 요렇게 달려갔어. 고양이 새끼는 여기서 이러고. 야, 뭐라고 한마디 해. 따끔하게. 아, 얘들 여기 있었어야 돼. 아, 오늘도 많이 덥겠다. 씨, 또 땅을 파고. 미치겠다. 효과가 없잖아. 목욕시킨, 응? 뭐냐고, 그게. 맨날 싸우는 캐릭터. 아, 오늘도 덥겠다. 목욕시켜놨더니 씨, 바로 진흙밭에 가서 뒹굴고 싸우고 있어. 미치겠구만. 불 번개가 지나갔죠, 너무. 돌겠다. 너 목욕한. 어디 있을까요? 좋습니다. 또 한 차례. 소리야, 아침부터 뭘 잘했다 잘했다 그래. 너무 낡았어. 낡았어. 얘도 둘이 있으니까 너 따라다닌다. 얘 또 싸워. 좋아서 싸우는 것 같아. 서로 세임을 많이 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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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실이. 홍실이는 발 몰라. 홍실이 발. 홍실이는 알아. 홍실이 발. 쌈마. 싸우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야, 담뱃불에 그 털에 닿겠다. 엎어져 버렸어. 엄청 얘기. 빗질하는 걸 엄청 싫어한다, 둘 다. 그러더라고. 어? 이 새끼는 어디로 갔어? 또 땅콩밭에 숨었다. 어때? 다시 돌아온 소감이 어때?
싸서봐. 저렇게 좋을까? 미치게 좋아한다. 저렇게 반가워할까? 질투의 화신. 청실이 안아줬다고 홍실이가. 아이고 어류 청실이 죽네. 처음에서도 지가 먼저 달려들고.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어? 뺏었다. 와우, 귀여워. 대단하다. 홍시리가. 나는 안 쫓아오더니, 경만을 보더니 환장을. 밟히면서도 좋아할까? 이렇게. 쳐다봐달라고. 야, 좀 아는 척 좀 해달라고. 깽깽거리잖아. 어? 나 걔한테 질투를 느껴도 되는 거야? 저 새끼가 나는 안 쫓아다니고 너는 죽으라고 쫓아다니냐? 어? 스킨십을 좀 한번 해줘봐. 엉! 엉이가 왔어요. 우리들의 새로운 즐거움, 엉이가 왔어요. 굿! 아, 물베라, 물베라만 할게. 으악! 에? 거기 걸음 줬어? 이 새끼 이제 안, 아, 저, 뭐 빼먹을까, 저기서? 내가. 홍시, 저 새끼 이제, 어? 묶어놨더니, 삐졌나봐. 좀 아는 새끼 안 해. 엉! 뭐해? 응? 어? 맥주? 왜? 맥주는 왜? 어? 왜 맥주? 위험한데. 아, 니네들, 아, 아, 위험해. 아니, 저 위험한 곳에서 놀다니. 그래, 너 경만이 보면 너 혼난다.
얘들, 어, 안 돼! 안 돼! 더, 어! 위험, 위험, 여기 청기를 낙 떨어져. 어, 이리 와. 청실아, 홍실아. 이리 와. 그래. 그래. 잘했어. 굳이 싸우지 말고. 그래. 쉴새 없이 싸우네. 정실, 홍실, 정실, 알아듣지 못해 싸우는 거야.